자, 44번. 이 문제 중요하죠, 여러분. 수은계 패스 처리 방법. 우리 유기수은계, 무기수은계 나눠서 여러분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근에 보면은 21년 2회, 20년 3회, 그 다음에 19년 2회, 그 다음에 산업기사로 보면 18년 2회. 최근 이제 3년치만 봐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회마다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암기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수은계 패스 처리 방법으로 틀린 거. 몇 번이 정답이에요? 정답 1번이죠. 그죠? 우리 수산화물 침전투옥 같은 경우에는요. 납을 제거하는 거예요. 수은이 아니고 납. 납 침전 제거하는 거예요. 자, 45번 봅시다. 질소랑 인을 생물학적 처리를 할 때 5단계 바덴포 공법 있죠. 뭐예요? 혐, 무, 호, 무, 호. 이 조합으로 된 5단계 바덴포죠. 우리가 그냥 바덴포 그러면은 무호가 두 번 들어가서 질소만 제거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형기소까지 앞에 붙여서 수정 바덴포 혹은 5단계 바덴포. 그래서 우리가 무호 조합 있으면 질소 제거하고 혐호 조합 있으면 인 제거하죠. 그래서 인과 질소 동시에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질소 제거할 때 보면 내부 완성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여기 첫 번째 호기조에서 첫 번째 무산소조로 내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완성은 형기조 앞단으로 하는 거. 요게 바로 5단계 바덴포입니다. 자, 틀린 거 봅시다. 펜슬러 진행의 인 농도가 높다. 근데 인 제거하기 때문에 인이 어디다가 이 미생물의 폐슬러지 내에다가 그 미생물 몸속에 먹어서 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고요. 2번 볼게요. 1차 무산소조 여기죠. 는 탈질. 자, 우리 볼게요. 형기조에서 뭘 하나요? 인 방출. 무산소조에서 뭘 해요? 질소 제거, 즉 탈질이 일어나죠. 호기저에서 뭐예요? 인, 과잉 흡수. 그러니까 먹어서, 인을 먹어서 제거하고 그 다음 질산화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차 무산소조에서는 탈질화 현상으로 질소가 제거되죠. 맞네요. 그 다음 3번 호기성조에서는 질산화와 인 방출. 인 방출은 형기저에서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네요. 다음 4번 2차 무산소조에서는 잔류 질산성 질소가 제거된다. 잔류 질산성 질소가 어떻게 제거되는 거야? 탈질이 되면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N2나 N2O 가스로 날아가는 거, 탈기돼서 날아가는 거 이게 탈질이죠. 그러니까 무산소조에서 탈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질산성 잔류 질산성 질소가 이 형태로 질소 가스로 바뀌어서 제거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질소랑 인을 제거할 때는 어떤 공법이든 공통적으로 요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 보시고 여기에 추가로 보면은 유기물 제거, BOD 제거 다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46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19년 1회의 그대로 출제된 문제. 자, 침전 슬러지 함수율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볼게요. 지금 슬러지를 탈수를 한대요. 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98%. 그죠? 함수율이 98% 이내를 여기에다가 그죠? 이 슬러지에다가 뭘 집어넣대요? 응집제를 집어넣대요. 응집제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농축 탈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전체 슬러지가 남은 슬러지랑 그러니까 탈수 후 슬러지랑 물이 고액 분리돼서 그 위에 상등액이 남아요. 그래서 이 SL2가 여기서는 침전 슬러지라고 했네요. 근데 이 용적비가 상등액이 2고 SL1이 1이래요. 그죠? 자, 이때 침전 슬러지 함수율, 즉 W2 값이 얼마냐 이걸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탈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탈수가 일어나면 다 바뀌는데, 모든 게 다 바뀌는데 TS량은 변하지 않더라. 그거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상등액이 2고 SL1이 1이니까 합치면은 이게 뭐예요? SL1 값. SL1이 전체 3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SL1이 이제 뭐 돼서 고액 분리돼서 즉 탈수가 돼서 물과
고체가 분리가 돼서, 그죠? 떨어져 나간, 탈수돼서 떨어져 나가, 분리된 물이 상등액이고 남아있는 게 SL2잖아요. 그죠? 침전 슬러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전체 3에서 이렇게 쪼개진 거죠. 나눠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SL1을 제가 3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SL2는 1이잖아요. 그러면은 미지수가 뭐만 남아요? W2만 남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솔버 집어넣어 주셔서 W2를 계산을 하시면 얘가 0.94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구하는 건 퍼센트로 구하니까 우리 얼마? 9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